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30개 공기업, 연말까지는 90개 준정부기관의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관계부처 실무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회의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는 공공부문 개혁 핵심 과제인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 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장학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은 노사 합의를 완료하고 이번 달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기 이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